걸그룹 50/50를 둘러싼 전속 계약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멤버들이 상표권 출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가요계에 따르면 50/50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지난달 19일 멤버 가족들의 이름으로 한글 그룹명과 멤버들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 출원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멤버들이 향후 독자적인 활동에 포석을 깔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.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50/50의 미국 활동명인 영문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했으며 지난 5월 등록해 우선권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.